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록 도지사님과 김천웅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 출신 장세일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 후 한비권 광역방재센터 건립 후보지인 전북 부안군 줄포면 우선 협상 대상지 선정을 즉각 철회하고 주민들의 안전에 중점을 둔 새 기준에 의한 재평가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영광군의회와 한평군의회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 원자력안전협의회에서도 우선 협상 대상지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전면 백지화와 재평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게다가 영광군의회와 한빛 원자력안전협의회에서는 지난 3월 23일 영광을 방문한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과 김석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면담하여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 후 사과 및 예비 후보지 결정 전면 백지와 주면 안전을 최우선한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한 객관적 재평가 항목별 평가 점수 공개를 요구하며 결임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원안위는 지금까지도 전남 도민의 정당한 요구사항에 대해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지 못하고 우선 협상 대상지 선정을 그대로 강행하여 최종 결정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 시 지휘본부 현장 대응은 도민들의 생사를 좌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영광군 군서면에 있는 현장 방사능 방제센터에서 한비권 광역방제센터로 신속한 이동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안위는 지진과 해일 등 복합 재난에 대비하고 영광 현장 방사능 방제센터의 근결이 있는 부지 선정 평가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영광 현장 방사능 방제센터가 훨씬 더 멀고 바다 가까운 전북 부안군을 선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새 정부에서 고리 2호기가 가동 연장 절차에 돌입하면서 설계 수명 만료가 2025년과 2026년인 한빛 1호기와 2호기의 가동 연장 논의도 더욱 거세워질 전망입니다. 노후 원전 재가동은 원전의 안전성뿐만이 아니라 주민 수용성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지만 원안위는 주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광역방제센터 예정 부지로 안전과 상관없는 사업 추진의 편의성이 높다는 이유로 전북 부안군에 선정해버린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평가를 실시하라는 지역민들의 의견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안위가 지역민들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는 불통행정의 전형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안위는 우선 협상 대상지 선정을 그대로 강행한다면 추후 논의될 원전 재가동과 사용 후 핵연료 보관 문제에 있어 주민들 수용성 확보에 크나큰 마찰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전남도에서는 한비권 광역방제센터 후보지 선정 재평가와 더불어 방사능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지자체 차원의 상황 지휘와 방사능, 방제 안전 체험, 교육 훈련 기능을 갖춘 시설을 설치하여 신속한 주민 조치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